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오늘도 암호화폐 관련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비트코인 관련 호재입니다. 미국 상품거래위원회 이하 CFTC가 비트코인을 오늘 공식적으로 상품으로 규정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이제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와는 반대로 미국 상품거래위원회는 정말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였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저는 큰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계기로 더 많은 곳에서 인정을 받고 상품 혹은 정식 화폐로 인정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팔라디움 ETF는 팔라디움이라는 그 은과 비슷한 광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에 관한 ETF가 이제 잘 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사실 암호화폐랑은 상관이 없죠. 하지만 상관이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화폐의 가치가 폭락할 거라는 그러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의 예언이 따르면서 이제 사람들의 돈이 안전 자산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도 사실 그 중에 하나인데요. 사람들이 금과 은을 사서 모으고 있고 특별히 그러한 예로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도 소식을 잠깐 전해드렸었는데 베네수엘라에서는 지금 화폐 가치 폭락 및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산들이 지금 비트코인으로 어마어마하게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고 지금 거래량 늘어난 거 보이시죠? 이것보다 더 거래량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인기 있는 암호화폐가 대쉬였죠. 제가 어제 소개를 잠깐 해드렸는데 이제 그 암호화폐 이쪽으로 자산이 몰리고 있다고 하니까 한국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국 경제가 많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항상 주의를 하고 이제 조심을 하고 미래를 잘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벡트 소식인데요. 벡트가 말하는 비트코인의 물리적 선물 상품이라는 제목입니다. 벡트가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정말 가장 큰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네요. 11월이니까 다음 달 개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물리적 선물이 어떤 것인지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거래 시 선물 포지션에 대해 현금으로 가상 교환하는 방식이 아닌 실제 현물 계약과 교환이 포함됨을 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2017년 말 CMOE의 막대한 선물 숏 거래로 인해 가격 하락을 겪으면서 10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곰 시장에 머물렀다. 베어 마켓이죠. 하락장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곰 시장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 사람이 어딨어요. 베어 마켓 하락장이라고 해야지. EEP는 단순히 현금 교환만을 추구하는 CME의 선물 거래와 달리 실제 현물, 비트코인의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거래인지 이제 정확히 더 많은 정보가 나와봐야 완전히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물리적 선물 상품 어떤 건지 한번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이 지금 리플이 57센트, 비트코인이 6600불에 가고 있는데 제가 그 정말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나 하자면은 오늘 리플 어마어마한 호재가 나왔고 비트코인도 호재가 같이 나왔습니다. 내일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이나 내일부터 가격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전에 그 리플 XRP 가격 올라가기 시작할 때도 XRP 발표 나고 한참 있다가 갑자기 폭등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이제 스텔라 루멘에 관한 소식인데요. 제가 한 가지 빼먹고 못 전해드린 게 있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스텔라 루멘에서 새로 나온 이 암밴드입니다. 이 팔에 나오는 이 고무 팔찌 같은 것인데 실제로 저런 암밴드가 미국에서 한 4, 5년 전에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작은 액세서리고 원래는 고무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왜 유행을 했냐면 이제 거기에 이제 글을 새길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손목에 차고 이제 캠페인 같은 것들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스텔라에서 이 암밴드를 개발했고 암밴드로 이제 돈을 지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암밴드는 원래 이제 축제나 그러한 이제 행사 같은 데를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밴드는 사실 핸드폰보다 더 나은 선택인데, 왜냐하면 핸드폰은 배터리가 나가면 죽을 수도 있거나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암밴드는 간단하게 손목에 찰수 있고 언제든지 더 싸고 간단하게 지불을 할수 있으니까 더 좋은 그런 기술이 아니겠느냐라는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아직도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스마트워치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잘 되면은 좋겠네요. 그 다음 한국에 관한 소식입니다. 한국 부자의 24% 암호화폐에 투자했고 일반인의 두 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한 제목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주의 깊게 본 것은 암호화폐에 투자할 것이라는 답변은 전체 부자의 2.3%의 상태에 그쳐 앞으로 암호화폐 성장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지금 인식이 한국에는 그렇게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 암호화폐 성장 가능성이나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세계에 대해서 일어나는 뉴스들을 계속 전해드리면은 전 세계에서 지금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많이 장려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아직 한국에서는 그냥 투기 쪽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약간 아쉽습니다. 자, 그다음 소식입니다. 지닉스 거래소라는 곳이 있답니다. 그 펀드형 거래소로 큰 발행, 이달 중 공모라고 하는데, 한국과 중국의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하는데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후 펀드 공모에 나설 예정이라고 이를 밝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래소가 있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만 이제 아시면 될것 같고요. 이 거래소에서 이제 어떻게 특별한 그 특징 같은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블록체인 협회 ICO 클럽 발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블록체인 협회가 있고 암호화폐 공개 클럽을 발족했는데, 초대 회장은 아이콘 시가총액 37위의 이경준 의장이 맡는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렇게 암호화폐를 알리고 좀더 장려하는 움직임들이 계속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좀 재밌는 소식인데요. 이제 호날두 아시죠? 그 유명한 축구 선수인데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 소속에 있는 유벤투스가 유벤투스 토큰을 낸다고 합니다. 토큰을 내는 이유는 이제 그 블록체인 기술이 다양한 팬층과 더 많은 교감을 할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명한 축구 클럽이 이제 토큰을 만들어내서 만약에 큰 호응을 얻고 성공적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이제 클럽들이 다 자기들 토큰을 내겠죠. 만약에 성공적이 된다면 말이죠. 혼자 뒤처질 수 없으니까 더욱더 이제 토큰이 더 이제 더 유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공유해드린 그 뉴스에는 메이저리그가 이제 그 가상화폐 회사와 계약을 맺고 가상화폐로 사고 팔수 있는 그 야구 카드가 나왔었죠. 그참 신기하기도 했었는데 꽤 비쌌던 걸로 기억합니다. 카드 몇 장에 이더리움 몇개막 이런 식으로 이제 팔리고 있었던 것을 이제 기억이 납니다. 자, 다음 소식은 이제 이 아이오타 아시죠? 아이오타를 이메일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이메일로 주고받는 것. 그래서 제가 어제는 대시가 이제 핸드폰 문자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스텔라 X 같은 경우는 이제 P2P 방식으로 거래가 되는데, 점점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P2P 방식으로 거래하는 그런 방식이 늘어나고 있어서 참 흥미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제 회원 가입을 하고 계정을 만들고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하면은 이메일 주소로 아이오타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미국에 있는 농경 그쪽에 농경 산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을 할 것이고, 그 규모가 2023년까지 429.7밀리언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그 어마어마하죠. 제가 얼마 전에도 전해드렸지만 이제 월마트에서도 이제 채소 재배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들 블록체인 기술을 써주세요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농경지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이 전 세계의 모든 분야에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뉴스를 계속 보면서 우리는 알수 있죠. 그렇지만 이러한 뉴스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블록체인에 대해서 듣기만 했을 뿐 생소한 기술이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좀 특이한 뉴스를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미국에 이제 뉴햄프셔 주에 그 차를 파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가상화폐로 지불을 할수 있다라고 합니다. 가상화폐로 계산을 하면은 새 차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중고차 매매상이 아니라, 또한 대시뿐만 아니라 다른 가상화폐들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상화폐로 이제 차까지 사고 팔수 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아직 가격 변동이 심한데, 이제 이 사람들도 앞으로 가상화폐가 잘될 거라고 보니까 그런 전망을 가지고 차를 가상화폐를 받고 파는 것이겠죠.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돈이 된다, 혹은 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국은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중국 정부에서 가상화폐에 관련된 것만 해도 그 회사를 폐쇄시켜버리고 그 위챗 계정을 닫아버리는 그러한 엄격한 정책을 피겠다고 얘기했는데, 이 나온 기사에 보면은 그 차이나 그 중국에 있는 호텔 중에 하나가 이제 이더리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호텔비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정부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 또 호텔은 또 이게 계산을 받는다고 하고, 또 인민은행은 또 블록체인 기술에 뛰어들고 있고, 그래서 참 앞뒤가 다른 그런 나라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겉과 속이 굉장히 다른. 그래서 이런 소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제가 준비한 소식들은 이미 다 전해드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소식도 있었고 좀 재밌는 소식도 있었는데,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께 이제 시야를 넓히고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대해서 생각하고 블록체인 기술이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